자, 그래서 여러분 양가 이제 계좌인데, 자, 그때 얘기해 보세요. 예. 자, 중요한 게 이제 뭐냐. 그때 여기 계좌 전류가요. 여기 계좌 전류, 여자 전류가. 자, 여기가 이제 제로라고 봐요. 제로예요. 여기 제로. 여기서부터 계좌 전류를 자, 서서히 증가시킨다. 그러면 계좌 전류가, 이 계좌 전류가 여러분 제로부터 서서히 증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비리에서 이제 사속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때 자, 다시 한번요.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사속도 어떻게 해요? 자, 비리에서 이와 같이 자, 증가한다. 이제. 자, 증가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 계좌 전류가 증가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자속이 자,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점에 도달하면 여러분 자속이 더 이상 증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를 우리가 자속이 뭐라고 하냐면 포화됐다라고 해요. 뭐라고요? 포화됐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자속이 포화될 때가 여기라고 하자고 이제 포화점이요. 그러면 자속이 포화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자, 계좌 전류가 증가해도 자속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포화된 여기서부터 여러분 다시 계좌 전류를 감소시켜 볼까 이제. 자, 계좌 전류가 감소면 자, 자속이 감소할 때는 자, 이 포화되는 것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다른 길로 바로 자속이 감소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무엇 때문에 자속이 다른 길로 감소했다고요? 뭐 때문에?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지금 강의를 집중을 못 하신 겁니다. 전기 기계는 여러분 수학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밖에. 근데 이 기계가 왜 이론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냐면 기계는 다 말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전부 다가 특성을.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강의를 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막 강의를 들으실 때는 어미가 막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막 대답도 하시고 막 이렇게. 자, 내가 금방 말하겠어요. 왜 다른 길로 감소한다고 했어요? 바로 자속이 포화되는 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속이 포화되지 않는다 해볼까요? 그럼 자속이 포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속이 계속 증가하겠죠? 계속 증가. 그렇죠? 포화되지 않으면 그럼 당연히 자속이 감소할 때도 그대로 이 길로 감소합니다. 포화되지 않으면 증가한 길로 다시 오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도 야 친구야 자, 오늘 날씨도 뭐 비도 오고 뭐 오늘 뭐 금요일인데 불금인데 야 오늘 한잔 하자 라고 자꾸 옆에서 이렇게 자꾸 꼬시니까 우리가 한잔 먹고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런 여러분 옆에서 누가 주위에서 뭐 그런 말이 없었으면 바로 집에 왔을 텐데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속이 포화되는 것 때문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자속은 여러분 더 이상 증가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때 에너지는 그 자기 에너지는 팽창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자속은 증가하지 못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도 밥을 무한대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적게 먹을 때보다는 많이 먹는 것이 여러분 에너지 힘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속은 증가하지 못하지만 에너지는 막 팽창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 팽창하려고 애를 쓰는 에너지 때문에 다른 길로 자속이 감소가 된 겁니다. 자, 일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어쨌든 자, 이렇게 자속이 다른 길로 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것이 뭐냐, 이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 바로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이 잔류작이 때문에, 여러분, 바로 자여자 발전기라는 발전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직은 이제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이제 자여자 발전기 가서 여러분, 이제 그걸 또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잔류작기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여자 발전기라는 발전기는 오로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발전기는 오로지 타여자 발전기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도대체 잔류자기가 뭐냐, 이게 잔류자기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러분, 여기 스위치를, 여기 스위치를 오프 해봐요. 자, 오프. 자, 오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계좌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이제. 그러면 자속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자속이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계좌에 여러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자속이
여러분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까지는 여기 자속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속을 바로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좌에 전류가 흐르다가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제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어느 시간까지는 자속이 약간 남아있다. 근데 그 자속이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서서히 여러분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되면 이제 완전히 다 소멸된 거죠. 그때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 이제 아주 미소한 시간이거든요. 보통 뭐 1, 2분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시간 2분이라고 하죠. 2분이요. 그럼 2분 동안은 여러분 자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그 남아 있는 자속을 바로 잔류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남아 있는 시간이 상당히 미소한 시간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해되셨죠? 아, 계좌 코일에 전류가 흐르다가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속은 약간은 남아있게 되는구나. 어느 시간까지는. 그 남아있는 자속 이름을 뭐라고 한다? 잔류작이라고.